건강과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건강할 때 챙기세요. 건강한 과학, 건강과학 백신, 천연두, 정복사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 여주인공을 백혈병으로 키워코 죽이는 그래서 관객들을 키필코 울리고야마는 티어절커라는 뻔한 장르의 시작을 알린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원작을 쓴 에릭 시걸은 1988년 또 한 편의 뻔한 소설 닥터스를 내놓습니다. 하버드 의대생들의 이야기인데 여자와의 침대 속에서도 300개의 근육과 250개의 혈관, 208개의 뼈를 더듬고 암기하는 하버드의 의대생들이라는 역시 선정적인 낚시성 홍보 문구로 유명해진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과학적 엄밀성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된 숫자들은 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간의 근육은 300개가 아니라 640개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혈관을 대체 어떻게 250개라고 셌는지 알 길이 없고 뼈도 206개가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닥터스의 첫 장면에서는 하버드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장이 환영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비밀 하나를 공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뒤로 돌아선 그는 칠판에 뭔가를 썼다. 간단한 두 자리 숫자 26이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그대로 있던 학장은 돌아서서 숨을 가다듬고 학생들을 주시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지구상에는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실증된 것은 단 26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추측이죠. 방금 전 홍보 문구처럼 26이라는 숫자도 영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만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숫자를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인간이 완전히 퇴치한 감염병의 숫자입니다. 왜 2라고 쓰지 않고 1 더하기 1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는 인간의 감염병, 다른 하나는 동물의 감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염병은 1979년 완전 퇴치를 선언한 천연두, 동물의 감염병은 2011년에 발표한 우역, 즉 소의 흑사병이라 부르는 병인데요. 바이러스는 절대 박멸할 수 없다라는 오랜 공식을 깨고 인류가 정복을 선언한 두 개의 바이러스인 거죠. 사실 천연두는 인류사에서 기념비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두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원전 430년경 천연두가 아테네를 휩쓸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병에서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원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세기 이후 독성이 강해졌고 십자군 전쟁 때 유럽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16세기 서인도 제도로 건너간 천연두는 중미와 멕시코를 초토화시킵니다.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불과 500명의 병력과 23문의 대포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천연두는 페루의 잉카 제국 멸망에도 일조했고 아마존강 유역의 부족들에게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들어서도 세계에서 3억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시대의 대부분에 걸쳐 죽음의 전령으로 군림해온 천연두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애썼을지는 상상이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마침내 10세기 중국에서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분말로 만들어 예방하는 민간요법이 탄생합니다. 1549년 명나라 의사 만전은 이러한 천연두 예방접종법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것이 17세기 후반 페르시아와 터키, 아프리카 등지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두법으로 환자의 고름이 딱지처럼 굳은 것을 피부를 절개한 후 채워넣는 방법과 그러한 딱지를 곱게 갈아 대롱으로 코에 주입하는 방법 등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천연두 정복의 역사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귀족 메리 몬테규 부인입니다. 메리 몬테규는 26세 때 천연두를 알았고 비록 살아남긴 했지만 평생 없어지지 않는 얼굴 흉터가 생겼고 그녀가 회복된 지 1년 남짓 후에는 남동생을 천연두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오스만 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인두법을 처음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접종해서 성공합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1721년 6명의 사형수에게 석방 조건으로 접종해서 이 또한 모두 성공합니다.
면역을 영어로는 immunity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사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들은 면역을 사면과 맞교환한 셈이 되네요. 그녀의 불굴의 노력으로 인도법은 유럽과 미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접종한 상당수가 진짜 천연두에 걸리거나 부작용으로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던 겁니다. 이때 천연두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제너는 소를 짜는 여성들이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걸리고 나서는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두법을 제안합니다. 제너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에게 우두법을 실험한 후 마침내 1798년 이를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라틴어로 소를 베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두법은 후에 백신이라 명명되었습니다. 1840년 위험부담이 높은 인두법이 금지되고 백신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가지 백신이 차례로 개발됐고 백신은 인류사에서 가장 많은 인간의 목숨을 구한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백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독성을 약화시킨 생백신입니다. 인체가 병원체의 약골 버전을 상대하게 하는 것으로 인체의 방어선인 면역계를 미리 훈련시키는 이상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병균을 사용하니만큼 강력한 면역 반응과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백혈병 등으로 면역계가 약화된 경우에는 생백신 접종이 금지됩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 운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코카콜라사가 자사의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해 구축한 냉장 공급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mRNA 백신이 냉동 운송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냉장 정도가 아니라 약의 종류에 따라 영하 20도 또는 영하 70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RNA가 상온에서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백신입니다.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열, 방사선 등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생백신의 위험을 최소화한 버전입니다. 생백신에 비해 훨씬 안전하지만 그보다 면역 반응이 약해 종종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안정성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백신이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4억 5천만 년 전부터 생존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투구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투구개는 피도 파랗다고 하는데 이 피 속의 한 성분이 세균을 잡아내는 선수라고 합니다. 코아글로겐이라는 물질로 일종의 끈끈이망 속에 세균을 포획합니다. 세균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아글로겐은 대단히 민감해서 1ppt의 세균만 있어도 반응합니다. 1조개의 물질 중 단 하나가 세균이라도 끈끈이망을 투척해 오염된 용액을 끈끈한 젤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백신이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건데요. 미국 동해안에서만 매년 50만 마리의 투구개가 의학용으로 피를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아글로겐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불쌍한 투구개를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천연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연두의 완전 박멸이 발표되기 1년 전인 1978년 영국의 여성 사진작가 제니 파커가 실험실에서 흘러나온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실험실을 책임지고 있었던 과학자 헨리 베드슨 박사는 이에 책임을 느끼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완전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두 곳만 빼고 말이죠. 바로 미국 질병예방센터와 러시아 벡터연구소입니다. 완전 폐기라는 말이 좀 무색하죠? 우리 곁에는 항상 생물학전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치명적 바이러스를 실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스위치를 누군가 누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